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에서 알뜰 요금제에 가입하고 셀프 개통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알뜰 요금제 선택한 후 셀프 개통 완료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다이렉트몰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유심 클릭합니다. 나눔 메뉴에서 유심 요금제 가입하기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 항목 체크합니다. 또는 미리 선택한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서 가입하기 클릭합니다. 유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팝업창이 오픈됩니다. 유심이 없다면 아니요 클릭 후 유심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유심을 구매했으므로 네 클릭하겠습니다. 요금제 가입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이때는 보고 있는 요금제가 선택된 상태에서 신청 단계가 진행됩니다. 택배로 받은 유심의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유심 있음이 선택된 상태에서 안내에 나와 있는 대로 받은 유심 카드에서 유심 모델 코드와 유심 일련번호 확인합니다. 유심 모델 코드 선택하겠습니다. 유심 일련번호 입력합니다. 가입하려는 요금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 가입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 방법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동의하기 클릭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앱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알림 메시지 클릭합니다. 네이버 앱의 인증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다음 클릭합니다. 인증을 위해 지문 센서에 지문 스캔해 주겠습니다. 가입 신청서 작성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 약관에 있는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서비스 이용 약관 항목에 체크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선택합니다. 필수 항목 모두 체크해 주겠습니다. 왼쪽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클릭하겠습니다. 약관 동의해 주겠습니다. 왼쪽에서 기타 서비스 이용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 항목이라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왼쪽에서 번호 이동 신청 동의 선택합니다. 필수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이어서 신청서 작성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으로 본인 인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발급일자 입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한 후 아래에 있는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확인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팝업창 닫아주기 위해 확인 클릭합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동진사 선택합니다. 인증 방법은 신용카드,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 일련번호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내려서 가입자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주소 입력하기 위해 우편번호 찾기 클릭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 검색한 후 상세 주소까지 입력해 주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에서 원하는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추천인 정보 입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내려서 요금 납부 방법 설정하겠습니다. 폰 사용자와 결제하는 사람이 달라서 타인 명의 클릭하겠습니다. 출금 결제 신청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타인 명의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사용하는 카드에 등록된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필수 약관 항목에 모두 동의해 주겠습니다. 타인 명의 인증 ARS 요청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팝업창이 뜨면 확인 클릭해 주겠습니다. ARS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전화 안내에 따라 인증 완료해 주겠습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와서 인증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결제할 정보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선택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설정하겠습니다. 은행 선택 후 계좌번호 입력합니다. 계좌정보 유효성 검사 클릭합니다. 계좌정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페이지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직접 개통 시 번호 신규와 번호 이동할 때 개통 가능한 시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일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번호 이동일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개통 선택하겠습니다. 주소 확인 안내창이 나오면 확인 클릭해서 닫아주겠습니다. 셀프 개통 진행하겠습니다. 항목이 보이도록 페이지를 내려주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인증번호 발송 클릭합니다. 인증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창 닫은 후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6자리 인증번호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인증 요청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각 항목 확인한 후 틀리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 번호 이동 동의 요청에 있는 동의 요청 클릭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온 URL 클릭해서 인증해 주겠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서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인증해 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 링크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번호 이동 동의 화면이 나오면 동의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증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이전 동시사 미납백 납부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무선표준계약서 확인 항목 옆에 있는 내용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무선표준계약서 안내에서 주문 내역, 위약금, 유의사항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했으면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했으므로 무선표준계약서 확인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이전 동시사 사용요금 확인과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가입 동의 항목도 체크하겠습니다. 이전 동시사 사용 청구 금액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 내려주겠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개통 요청 클릭하겠습니다. 개통 처리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개통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유심을 스마트폰에 꽂은 후 폰 전화를 2, 3회 껐다가 켜주면 안테나 설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하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에 요금제 가입하고 셀프 개통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